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팬시 알레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이트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계속 이곳저곳 왔다 갔다 보니까 게임 오버를 당해버려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K라는 글자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K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K처럼 보이지만 누를 수 있는 문자가 있네. 들어가 볼게요. 자, 오케이. 소녀 나왔고. 자, 인형 조각 맞추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자, 노란색 첫 번째는 비컨으로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색. 오케이. 나이스. 왼쪽 가장자리를 눌러. 오, 액자로 누르면 총이 나오네요. 나이스. 이거를 먹고. 아, 게임 오버라니까. 들어와봐, 닫으면 내가 그대로 총알 땡겨가지고 맞춰줄게. 빵! 와우야. 오 마이 갓. 자, 나갑시다. 뭐야? 오! 나도 모르게 그냥 눌렀네. 오류 난줄 알았는데, 순간. 아우! 길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한칸 앞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까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총 쏴버렸죠. 이번에도 튀어나오면 쫄지 말고 그대로 쏴면 돼. 그래. 오케이. 아우! 아, 뭐야! 이제 가운데만 눌러주고 있으면 돼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아, 이제 그만 좀 밖으로 내보내주지? 그렇지. 이것도 뭡니까? 무슨 3일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세 번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 야, 뭐야. 아우! 아, 얘를 두번더 잡으라는 거구나?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내가 그대로 총으로만 쏴주겠어. 이거 시간차 공격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요.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아, 왜안 나와? 오케이, 나가자. 이번엔 계단이네요? 오케이, 내려가자. 오케이. 기지 나오는 거다 쏴버리면 되는 거지? 아, 계속 계단 내려가면서 그 귀신들 잡아야 될것 같아요. 후, 위험했어. 저기요, 저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어? 너도 써야 되니? 뭐야? 얘도 그냥 쏴버려! 하나코 소녀한테 전율대로 쏠지 말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Holy, oh my god. 걔는 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악령만 그대로 샷건으로 쏴 죽여야 되는 것 같아요. 계단 챕터는 굉장히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네요. 빨리 와, 빨리 와. 자, 왼쪽, 왼쪽. 나도 모르게 쏴버렸어. 아, 쓸데없이 이럴 때만 반응 속도가 좋아. 오케이! 아, 겨우 깼다, 씨. 테이프 발견. 좋아요. 자, 테이프에는 뭐가 나올까요? 뭐 서비스를 준다는 얘기 같은 거군요. 무슨 번호를 알려준대요? 4, 1. 자, 무슨 번호가 있고요. 오케이. 문 나가면, 오! 아우, 시끄러워, 씨. 아우. 뭐야? 왜 화장실로 왔는데? 아, 여기서 막 번호 같은 걸 찾나 보네.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공략을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 8, 9. 오케이. 나갑니다. 뭐야, 이건?
아 근데 이 사이트 진짜 잘 만들었네요. 어 퍼즐을 계속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략이 안 되면은 절대 클리어를 못 하는 게임이에요. 어 사냥하는 건가? 빵 빵 빵 빵 빵 빵 가자! 이거 이게 괴물도 나온 것 같거든요. 오케이 급 슈팅 게임이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 눈깔 맞춰주고. 오 살려니다. 오 페이스. 아 잠깐만 피 조금 달았다. 어야 빡센데 이제. 자 이제 좀 보내줘. 정신없거든? 아이고 좋아. 탈출 완료. 뭐야. 오케이 다음은 왼쪽 방으로 또 이동해서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방으로 넘어왔어요. 이거는 4, 5, 7, 8 이렇게 맞추라고 하거든요. 4 4, 5 7, 8 오케이. 오 엑스칼리버인가요? 엑스칼리버를 손에 얻었습니다. 이걸로 귀신놈들을 싹둑싹둑 베어버립시다. 싹둑? 그렇지. 어 진짜 성검 엑스칼리버가 맞나봐요. 자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서 떡떡. 자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싹둑! 들어가고요. 갑자기 RPG 하는 기분인데? 야상의 눈깔 괴물이 나타났다! 어떻게 할까요? 뚜껑 패버려. 뭐야? 공격! 빡! 아 가위바위보야? 빡! 빠르낸다. 좋아! 어? 아닌데? 나이스. 한 번 더 반사로 잘 가세요. 눈깔 괴물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오! 두둥! 뭔가 아이템을 얻은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아, 엑스칼리버에다가 눈깔을 막았네요. 이제 그러면 마검인가? 하하하 좋아. 어? 뭐야? 보스야? 보스네? 보스죠? 얘가 최종 보스인가? 싹 싹 눈깔 베 눈깔 베. 뺨. 어어 뭐야? 아 빠세.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자 눈깔 베어주고요. 마구마구 잡습니다. 어 이게 근데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어택. 짜르르르. 오케이 이거 눈깔 세 개를 다 잡으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전투 불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예전에 오락실에서 한번 놀아봤던 그런 반응 속도로다가 마우스를 겁나 빠르게 눌러야지. 필살기! 오! 아 이게 마법 필살기 개꿀이네. 아 이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는구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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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가볍게 싹둑. 야 5, 6, 그 다음에 위는 노란색 눈이고요. 노란색 클리어. 나가자! 뭐야? 오케이! 펜시 아이네들을 클리어했다. 축하한다. 이게 뭐예요? 어, 뭐 사이트 뭐 펜? 펜? 저기 펜아트 같은 건가? 쭉쭉쭉 내려가면 뭐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 전화기 뭐야? 오! 여보세요? 비밀번호는 4181이야. 어 나가는 문은 저쪽에 있어. 오른쪽 아래 나가는 문이 있다는데 여기로 나가볼까요? 아주 끝까지 갑툭튀 나오는구만. 자 나가는 비밀번호 4181. 예.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패시 아일랜드 클리어한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공략 안 보면 거의 깨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가 아닌 이상.
근데 진짜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이트로 이렇게 역시 일본답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되게 번뜩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공포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